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순서로 4강이 결정이 되자 각 캠프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또뭘 잘했는지, 본 경선에 가서는 뭘 보완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를 비롯해서 탈락한 4명의 후보도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또 앞으로의 자신의 정치적 행보도 밝혔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본 경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과 원희룡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해 왔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본 경선에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점이고, 홍준표와 유승민은 자신이 그동안 해온 행동과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본 경선에서도 자신이 오늘 밝힌 이 입장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말한 이런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과 원희룡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데, 유승민과 홍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송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과 원희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유승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승자는 원희룡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역시 원희룡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기본기, 원희룡의 자질, 원희룡의 깔끔한 자기 관리, 또 원희룡의 비전, 이런 부분들이 먹혀들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홍준표 후보와 4%포인트가 넘는 차이를 벌이긴 했지만 더큰 차이를 벌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차원에서 1차 경선 때에는 1%대의 차이였는데 뭐 차이를 많이 벌리긴 했지만 더큰 차이를 벌일 수도 있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번 2차 경선의 승자는 원희룡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희룡 후보의 입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품격 있는 토론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를 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적 심판을 통한 정권 교체를 꼭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캠프 쪽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 유튜브 송은재TV도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제 유튜브 송은재TV에 달리고 있는 댓글을 꼭좀다 모두 읽어보라. 저는 원희룡 후보에게도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원희룡이 지지율이 이렇게 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 자신도 웃으면서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원희룡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주 토론도 잘하고 뛰어납니다. 북한 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두고 남한의 핵 전략, 유럽의 핵 전략과 비교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또알 시간도 없습니다.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지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인지 원희룡 후보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깊이 있는 정책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대화할 때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도, 제가 잘 불교는 모릅니다만 부처님도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설법을 하는 데마다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맞게, 또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득력 있게 설법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 송은재TV 댓글을 좀 성가시더라도 끝까지 읽으면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 알고 싶어 하는지 그 감이 오게 됩니다. 물론 원희룡 후보가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저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마 원희룡 후보가 제이 말을 들으면 송은재TV도 잘 못하면서 자신에게 뭐 충고질을 하느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저도 고치고 나가고 원희룡 후보도 고쳐 나가야 한다.
정말 이걸 알면서도 행동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대중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희룡이 뭐 일타강사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맹쾌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와도 손잡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그 방향 맞고요. 원희룡 후보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시피 자신의 한 말을 지킬 것이다. 누구나 믿고 있는 것이죠. 아, 또 하나. 이번 경선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보다 당원들의 지지가 훨씬 높았어요.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의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원들의 힘으로 원희룡이가 4강에 들은 겁니다.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윤석열 후보요. 모든 것이 낯선 정치권의 문법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부터 성찰하는 자세를 갖겠다.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 자신이 이렇게 미숙한데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배우고 노력하겠다. 저는 된 사람이 아니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와닿는 말은 오늘보다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된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송은재TV를 보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수위가 낮다, 편하는 강도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것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선 초입에도 송은재TV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 같은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오류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이다. 저도 비판의 수위를 낮추게 될 것이다. 단, 나아지지 못한다면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재형 후보와는 달리 아쉽게도 최재형 후보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비틀비틀하면서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 경선에 가서도 실수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작은 것은 무시하고 달리는 겁니다. 좀 큰 것은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대처한 다음에 필요하면 사과도 하면서 밀고 나가는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지가, 기대가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경선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주안점은 당내 경선보다는 이제 서서히 눈을 전체 여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지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서서히 눈을 돌려가야 할 때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깨끗한 홍준표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야권 모두 원팀이 되어서 이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치인 가운데 자기 관리를 꽤 잘해온 사람입니다. 또 원팀을 강조한 부분도 맞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반응까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유승민과 홍준표가 왜 기대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고평가된 거품주로는 간교하고 뻔뻔한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의욕투성이의 후보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탄탄한 우량주인 저 유승민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입장 모두 일리 있습니다. 홍준표가 깨끗하고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유승민이 우량주이고 경제정책 등 정책면에서 강점이 있는 후보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검증된 후보인지, 왜 경륜이 있는지, 왜 우량주의인지 전혀 국민들 앞에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고압적이고 다른 후보를 깎아내리고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주술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뭐 이상한 신체 부위의 그 친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정치권에서 20년 가까이 뭐 인사도 하지 않고 후보 옆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 찍힌 사람이에요. 유승민이 잘합니다. 유승민도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부산 출신이라고 하고 대한노인에 뭐 관계되는 기관 그 기관에서 뭐 치료를 맡고 있는 그런 이 명함도 가지고 다니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많이 알아요. 항문침을 가지고 윤석열에게 덧붙이우려고 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역공을 당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유승민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유승민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깎아내리고 홍준표를 1등 만든 다음에 윤석열을 흔들어서 자신이 이제 홍준표를 그 다음 이기는 그런 전략을 따르고 있다.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그 전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리를 하고 감정싸움을 일삼고 있다. 그런 유승민에게 어떻게 야권의 지지자들이 경륜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일단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왜 지지가 모였는지를 인정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권교체의 희망이 전혀 없는 시기에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게 되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유승민, 홍준표가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본선에서도 지금까지 행동처럼 계속하게 되면 지금 자신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또 다른 지금처럼까지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뭐 김웅이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신을 비난하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거 봐라 끝나지 않느냐 또 이런 악담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거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후보가 2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에 맞서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야 따로 없이 진보 보수니 뭐 따로 없이 이제 기득권에 저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것 전형적인 구태 정치 비리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도 전형적인 구태의 모습 아닙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저런 구태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겠다. 그런 기대까지가 윤석열에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구도가 모이고 있을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갈 길이 멀더라도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정권교체, 정치교체 그 구도 속에서 그 구도 안에서 자신의 경륜을 보이면서 윤석열로 기대가 모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윤석열도 많은 약점이 있다. 대안으로서 내가 어떻느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야권 전체로도 힘이 되고 자신들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요.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구태정치의 모범, 구태정치의 대표인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정치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모두가 구태정치 정말 바꾸고 극복해야 될 한국 정치의 구태 그 모습으로 엮이고 있다는 것을 왜 못 느낍니까? 그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됩니다. 차이는 더 벌어져 갈 것입니다. 원희룡에게도 못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희룡이 정치를 한 지가 20년이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당 최고위원도 하고 다 했는데도 아직도 왜 정치 신인같이 보이느냐? 구태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은 본선 경선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또 대장동 비리에 대한 진실이 터져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하면서 지금은 정권교체 플러스 정치교체까지 얹어져 있다. 이런 큰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력도 높이고 지지율도 높이고
야권 전체가 뭉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